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 비중이 크게 늘었죠. 이 때문에 경남 지역의 학교 폭력은 크게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은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증가했고 성적 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경남 지역 초중고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조사 결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9%. 최근 4년 동안 이어지던 학교폭력 피해 증가세가 지난 2019년 1.5%까지 올라간 뒤 지난해 40%포인트 뚝 떨어진 겁니다. 8가지 피해 유형 가운데 신체나 언어폭력, 성폭력은 미미하게 줄었고 강요와 스토킹, 금품, 갈취는 1%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폭력은 3.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도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가장 많았고 드물지만 성적 폭력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 폭력 전체 발생은 줄었지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겁니다. 학교 운동부 폭력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위에 올려진 건수만 모두 14건, 가해자는 19명, 피해자 5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산의 한 건은 지도자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폭력, 사소한 학교 폭력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학교 폭력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새학기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 학교폭력이 또다시 늘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을 면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